안녕하세요. 어쩌다 농부입니다. 이번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. 그래서 또 남산에 있는 그 화이자카장에 갔었어요. 아, 거기서 그 화초랑 사는 집그 유튜버님 촬영하시는 것도 보았답니다. 반가움에 그냥 손이사는 했는데 촬영하고 계셔서 말씀은 못 나눴어요. 다음에 또 만날 날이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지난 주말에 데리고 온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. 이 아이는 그 가재발 개발이 아니라 가재발 선인장인데 흰색 선인장이에요. 제가 핑크는 있었는데 이 흰색을 데려오고 싶었는데 아, 이 아이가 은근히 가격이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못 데리고 있었는데 에르베플라워라는 데를 갔더니 거기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이를 3,600원 준것 같아요. 근데 너무너무 예뻐요. 진짜 순수하고 깨끗하고 꽃망울도 이렇게 무지무지 많답니다.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는 화이자카장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인데 이 시클라멘 좀 보세요. 완전히 레드 빨간 색상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저명관수 화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이인데, 제가 이 아이를 사고 싶었는데, 이 아이가 제가 작년에는 작은 아이, 3,000원 그냥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를 키웠었는데, 꽃이 다 지고 나서, 그 다음에 이제 구근이 그대로 휴면 상태에 들어가야 그 아이들이 다시 또 가을쯤에 이렇게 싹이 안 되는데, 다 죽어서, 꽃은 봤는데 팔리지는 못했어요. 근데 다시 데려오고 싶었는데 망설이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저명관수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7,000원인가 8,000원이었어요. 그랬는데 어머 또 대박인 거예요. 이거는 1,000원의 행복은 아니지만 이 아이는 2,000원이에요.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두 아이를 또 데리고 왔답니다. 예쁜 핑크와 흰색, 뭐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색깔과 또 이렇게 레드, 빨간색, 완전히 정열적인 레드 이렇게 두 아이를 데리고 왔고, 그리고 저는 이 구근식물은 안 키워봤거든요. 그랬는데 이 아이는 겹 미니 수선화래요. 향도 좋고 또 너무너무 수선화가 제일 봄을 먼저 알리는 그런 꽃이잖아요. 그래서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저 아이는 2,000원. 그리고 이 아이도 히아신스. 얘는 핑크예요. 근데 벌써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려고 조금 벌어졌는데도 향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이랑 이렇게 데리고 왔답니다. 아, 오늘도 이 아이들 보면서 너무너무 예뻐갖고, 예쁘다, 예쁘다 하고 있답니다. 이번 주도, 카랑코에가 1,000원씩이더라고요. 근데 카랑코에, 지난주에 사온 아이들이 아직도 너무너무 싱싱하고, 꽃무늬도 많고 예뻐서, 그냥, 이번 주는, 그 아이들은 패스했어요.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아이들을, 1,000원씩에 팔란지. 아, 저는 노블 카랑코에를 데려오고 싶은데 그 아이도 작년에 언젠가 1,000원씩 판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어요. 노블을 데려오고 싶거든요.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이렇게 예쁜 가재발 선인장 화이트와 또 히아신스 핑크 또 노란 겹 미니 수선화 그리고 시클라멘 두 아이 이렇게 데리고 왔답니다. 예쁜 꽃들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